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전동 드릴? 임팩트 드라이버?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 너무 생각보다 가볍고 꼭 드릴처럼 생겨서 전동 드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바람을 정말 세게 불어내주는 무선 더스트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키다 40V 무선 더스트건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지금 모든 전동 공구 브랜드를 통틀더라도 지금 이런 타입은 처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저도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무선 더스트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모델은 AS001G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마키다 40V 브러시리스 모터의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안을 열어보면은 무선 더스트건 몸체 하나, 이렇게 앞에 장착할 수 있는 노즐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섯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글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있고요. 이게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반 드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플라스틱 꼭 장난감처럼 너무 가볍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체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압이 40V라서 마키다 40V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좁고 세게 바람을 불어내는 역할이에요. 에어건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데, 자, 일단 기본 사용 원리는 트리거를 누르면 바람이 나가는 방식인데, 위에 락 버튼이 풀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면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방식인데, 밑에 보시면 바람의 세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1단계. 다음 2단계. 3단계. 자, 마지막 4단계. 자, 요렇게 나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앞에 노즐을 장착하는 방식은 여기 지금 홈이 파진 곳에다가 요 홈이랑 일체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풀 때는 당겨서 돌려서 빼면 끝이고요. 굉장히 뺐다 끼웠다가 용이한데, 이제 구경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와이드 노즐이고, 요거는 이제 튜브 같은 거, 풍선이나 바람을 넣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요 나머지 세 가지는 3mm, 7mm, 11mm 이렇게 세 가지 앞에 구경이 다름으로써 바람의 세기와 좁게 나가게 할 건지 조금 분산돼서 나가게 할 건지를 조절할 수 있는 노즐들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각 노즐별로 끼웠을 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3mm 노즐을 끼웠을 때 경우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필터나 키보드 같은 것들을 청소하기에 용이했고요. 7mm나 13mm 같은 경우는 노즐의 구경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와이드 노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4개의 구멍이 나 있고, 기존 앞에 노즐들보다 넓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불어내거나 세차 후에 물기를 제거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이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브 노즐 같은 경우는 앞쪽이 굉장히 뾰족하고 튜브에 바람을 넣을 때 그 튜브에 잘 삽입이 되도록 모양이 생겼는데, 장착을 하고 제가 튜브에다가 직접 바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람의 세기가 일반 송풍기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세게 나가요. 그래서 똑같이 튜브에 바람을 넣더라도 일반 한손 송풍기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바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직접 한번 넣어보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미러키 송풍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런 송풍기 타입 중에서 바람의 세기가 가장 세기 때문에 미러키 송풍기를 준비했고요. 바람을 삽입할 수 있는 노즐이 있습니다. 꼽았을 때 위에 거 불었을 때 아래 거 불었을 때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바람에 나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뾰족한 노즐을 장착했을 때 흔히들 안카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석재나 콘크리트에 타공을 한 다음에 안에 케미칼을 쏘기 전에 에어건을 꽂아서 구멍 안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때 송풍기는 바람을 좁고 세게 내보낼 수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풍기는 한계가 있고 무조건 컴프레셔를 돌려서 에어건으로 그 안쪽을 청소한 다음에 이 케미칼 안카를 붓는데 요 지금 제품이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노즐 말고 별도로 또 구매할 수 있는 노즐 중에 이렇게 플렉시블 노즐이라고 있어요. 길다랗게 얇은 호스 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이렇게 미세한 부분에 넣어서 청소하기에 정말 용이한 노즐도 있었고요. 에어벤트 호스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구매하게 될 경우 뒤쪽에 연결을 하게 되었을 때 바람을 넣은 걸 뺄 때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비닐에 넣어서 압축시킬 때도 쓰기가 용이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0V에 2.5A 기준 최고 약한 바람 1단에서는 연속 사용 시간이 50분 나왔고요. 2단에서 25분, 그리고 3단 17분, 마지막에 가장 강한 파워에서는 13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거든요. 물론 가장 강한 바람으로 했을 때 13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의 용량을 4A 혹은 5A까지 올리시게 된다면 가장 강한 바람 세기로 20분에서 25분까지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바람이 나가는 걸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막기다에서 새롭게 출시된 40V 무선 더스트건이라는 분명히 이 친구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물론 송풍기만큼 이렇게 바람을 넓고 바람의 양을 많이 보내서 낙엽을 청소하거나 뭔가 많이 불어내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에어건을 좀 대신해줄 수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에어건의 한 80% 정도의 세기 정도밖에 못 미치지만 튜브에 바람을 넣어봤을 때 그리고 필터나 이런 것들을 청소했을 때 바람의 세기가 충분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를 제외한 이 베어툴 몸체 기준 10만원 후반대 정도라고 해요. 40V 배터리와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배터리, 충전기, 몸체까지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한 30만원 후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했지만 막기다에서 출시한 무선 더 더스트건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지금 시중에 모든 브랜드들에서 이러한 제품군은 처음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직접 사용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제품이 필요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제품이 없었나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막기다에서 그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어마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항상 밑에 이벤트 링크를 걸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등은 막기다 40V 임팩트 드라이버 세트, 나머지 2등, 3등, 4등, 5등까지 지금 상품이 총 300만원 정도의 상품의 이벤트를 걸어주셨어요. 막기다 본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막기다 본사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사 이벤트 안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자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막기다 40V 제품 5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SK주유권 5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도 영상 하단에 막기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 전부 다 참여를 하시면 주유권 5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더 있습니다. 막기다 40V 제품을 사용 중인 혹은 사용하는 모습의 영상을 막기다 카페에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등은 100만원 상당의 제가 늘 추천드리는 LS002라는 40V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베어툴 그리고 2등은 40V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세트 그리고 3등은 40V
충전 송풍기, 그리고 4등은 40V 충전 청소기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맡기다 카페나 맡기다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맡기다 40V 제품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빨리 참여를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전부 다 저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제가 더 도움이 되려고, 더 많이 나눠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봉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기다 40V 제품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잘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맡기다 40V 제품을 50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영수증 안에 50만원 이상의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30만원짜리 영수증 하나, 20만원짜리 영수증 하나 이렇게 합쳐질 수는 없고요. 한 영수증 안에 40V 제품으로 50만원 이상 구매를 하셨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간이 영수증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이 제품을 샀을 때 시리얼 번호입니다. 보통 여기 40V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요 시리얼 번호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수증 사진도 첨부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당 한 분당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항상 영상 하단에 지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40V 사실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